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요. 오늘 제가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릴 건데요. 제목은 눈먼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 누가복음 18장.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가난한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도와주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눈이 먼 사람. 이 길가에 앉아 있었어요. 그 사람은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을 할수 없었어요. 먹을 음식도 구할 수 없었어요. 이 사람은 이름이 바디메오예요. 태어날 때부터 앞에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앞에 본 적이 없었죠. 그날도 바디메오는 성전 문 앞에서 먹을 것을 궁궐하고 있었어요. 웅성웅성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일이죠?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신데. 바디메오는 그동안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소리쳤어요. 나사렛 예수님, 도와주세요. 어디 계신지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을 들으시라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앞에서 가던 사람들이 야단쳤어요. 이봐, 좀 조용히 해. 거지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 하지만 바디메오는 더큰 소리로 외쳤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들은 그를 데려오게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오도록 도와주었어요. 바디메오가 가까이 오기 시작하자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저는 보고 싶어요. 바디메오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봐야지. 너의 자네 하느님의 믿음에 믿는 믿음이 낫게 하였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즉 바디메오는 볼수 있게 되었어요. 보게 된 바디메오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바디메오는 이제 나무도 볼수 있었어요. 사람들도 볼수 있었어요. 앞을 볼수 있도록 더 고쳐주신 예수님을 볼수 있게 되었어요. 고맙습니다. 눈을 뜨게 된 바디메오가 말했어요. 그리고 바디메오는 예수님과 같이 가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돕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많이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디메오도 예수님을 많이 많이 사랑했답니다. 키 작은 삭개오와 예수님. 누가복음 19장. 삭개오는 슬펐어요. 삭개오는 친구들을 사귀고 싶었어요. 체리장이 삭개오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삭개오는 거짓말쟁이야. 다른 사람들이 수군가였어요. 삭개오는 남의 돈을 훔쳐가기도 해. 하루는 삭개오가 친절한 사람을 보았어요. 삭개오는 사람들끼리 친절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삭개오가 말했어요. 저분이 내 친구가 되셨으면 좋겠다. 그러자 사람들이 막을 올렸어요. 예수님이 착한 분이셔. 너처럼 거짓말쟁이와는 친구가 될수 없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께 갈수 없었어요. 마침 삭개오에게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요. 저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야지. 작은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나무 아래로 오셨어요.
그리고 올려다 보셨어요.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 집에서 쉬고 싶어. 거짓말쟁이라고 모두 손가락질만 했는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와서 함께 밥도 먹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삭개오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삭개오는 맛있는 음식을 예수님께 제독했어요. 제가 거짓말해서 잘못했어요. 삭개오가 말했어요. 저를 용서해주세요. 예수님이 빈 삭개오를 보고 웃으셨어요. 삭개오야, 다시는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난 너를 용서한단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삭개오는 행복했어요. 새로운 친구가 생겼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제일 좋은 친구잖아요.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 마가복음 11장. 어린 나귀 한 마리가 필요하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옆에 가면 묶여있는 어린 나귀를 함께 볼 것이다. 그 녀석을 이리로 데리고 오너라. 누가 만약 왜 가져가느냐고 물어보는지 내가 시켰다고 하면 된단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옆으로 가봤, 옆 마을에 가봤어요. 정말 그렇게 묶여 있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큰 명절에 예수님 성에 갈 거예요. 지금은 큰 명절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귀 주인한테 말했어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주셨으면 합니다. 나귀의 주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나귀를 드릴 수 있어서 기뻤어요. 자기 어린 나귀가 예수님을 도울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큰성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같이 갔어요.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길 위에 깔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왕이 맞이할 때 쓰는 나뭇가지를 펼쳤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앞뒤로 따라가면서 기뻐서 소리쳤어요.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여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하나님을 기뻐하실 할 수도 이야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의 하나님을 소개시켜 주기를 위해서예요. 아니.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시켜 주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해요.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도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마지막 저녁식사라는 이야기를 다음번에 읽어드릴 거예요.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제가 모래시계를 찍어봤어요. 너무 안 내려가네요. 모래시계가 아주 잘 내려가고 있죠? 돌릴 수 있어요? 저걸로 돌릴 수 있어요. 돌려볼게요. 돌아가는 모래시계예요. 너무 천천히 돌아가죠?
뭔가 더 빨리 내려온다 이렇게 느낌이. 근데 이건 저기 가지고. 네, 오늘 재밌으셨나요? 다음번에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제가 오늘 하나, 둘, 셋, 세 개의 얘기를 읽어드렸어요.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요건 끝. 해준제 동생이 맞는가 여분지 모르겠어요. 샵. 성경이 가루를 퍼고 있어요. 성경이 가루. 성경의 날려버렸어요. 아이고, 삽 부셔졌네. 똑바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건 정말 뭘까요? 보트 같은데요? 이제 바이바이. 네, 제가 왜 선풍기를 틀고 하냐면 너무 더워서 선풍기를 틀고 해요. 너무 더워요. 오늘은 제가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앵코브라. 코브라 1. 앵코브라 2. 에요. 코브라 1. 랄랄랄라. 코브라 2, 어디 갔니? 나 여기 있어. 오늘 성경 이야기 재밌었어? 성경 이야기 재밌고 말고. 넌 오늘 뭐 배웠어?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단 사람의 용서를 엄청 많이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넌뭐 배웠어? 나는 뭘 배웠냐면, 뭐 배웠지? 성경 이야기를 잘 읽고 해야지. 이거 배웠어. 이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건 네가 말한 거고. 예, 몰라 몰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높으신 분. 뭔가 나 따라하는 것 같지만 다른 단어로 썼으니까 뭐 점점점. 그치 그치. 야하. 여러분들은 뭐 배웠나요?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하고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